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베이스네요. 이번 파트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앞선 강의에서도 몇 번 다뤘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문제는 아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단어가 어렵진 않죠? 통합, 저장, 공용,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추가, 수정, 삭제되며 여러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내용을 직접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표는 엄밀히 말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개체와 속성, 관계로 총 3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강생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학생이라는 개체를 생각해 볼까요? 학생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 중 수강생 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는 이름, 학번, 성적, 학과 등만 필요하죠. 이렇게 특정 시스템에서 이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하는 정보들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체들이 가지는 상호 연관성을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관계가 실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정보 테이블과 학생의 중간고사 성적 테이블은 1대1 관계입니다. 학생 한 명당 성적 값이 하나만 존재하니까요. 만약 중간고사가 아닌 학기별 성적 테이블이라면 학생 한 명당 성적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1대다 관계가 됩니다. 다대다 관계는 우리가 거의 볼일 없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잘못된 형태의 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는 운영체제가 있었죠.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사이에는 DBMS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의, 조작, 제어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보면 우선 다 좋은 말만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만 이해된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무결성만 알고 있어도 무결성은 결함이 없다는 뜻이니까 장점이죠. 그러면 무결성은 유지 또는 극대화 같은 동사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만 이해된다면 단어만 주르륵 외워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여덟 번째 파트에서 지겹게 했죠. 종류 정도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관점의 논리적 구조와 저장장치 관점의 물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결정하는 제약사항을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스키마는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를 통해 최종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키마를 누가 정의할까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스키마, 제약사항, 구조 정의, 접근 방법, 보안, 관리 방법 등의 일체를 담당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그림상으로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설계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회사 업무같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죠. 정리가 되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는 개념, 논리, 물리 설계로 나뉘는데요. 우선 개념적 설계입니다. 현실 세계의 많은 정보 중 어떤 부분을 데이터화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정보들을 일정한 표기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ER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개념 모델링 단계가 끝난 모델은 논리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데이터들의 구체적인 제약사항과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정의하는 단계로
전체 설계 과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이죠. 논리 모델링이 끝나면 실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구조와 접근 경로 등을 설계합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따라 논리 모델을 최적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모델링이 끝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데이터 모델을 구현합니다. 설계 내용과 일치하도록 꼼꼼하게 구현해야 하고 당연히 유지 보수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소프트웨어든 DB든 뭐든지 유지 보수까지가 개발 사이클에 포함됩니다. 2R 모델에서 중요한 건 기호죠. 문제가 나온다면 구성 요소에 빈칸이 뚫려 있거나 기호별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필기에서도 자주 다룬 것들이니까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기호가 아닌 완성된 그림을 보면 개체와 속성의 구분이 좀 더 확실하게 됩니다. 학생의 정보가 학번이고 성명, 전공이니까 학생이 개체고 나머지가 속성이 되는 것이죠. 그중 밑줄 친 속성은 기본키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체들을 연결해주는 기호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관계들이 1대1인지 1대다 또는 다대다인지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걸 카디널리티 비율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케이스별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명의 고객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면 고객과 계좌의 관계는 1대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면 고객과 계좌의 관계는 1대다로 표현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림처럼 학생 한 명이 여러 전공을 듣고 전공 과목을 여러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면 다대다 관계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교재에서 보셨겠지만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념만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짝대기 하나는 1을 의미하고 갈라지는 선들은 다를 의미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어느 정도 의미 파악이 가능하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 부르고 이외에도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모델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 데이터 모델이겠죠. 관계 데이터 모델은 그냥 표랑 똑같은 형태인데 용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앞으로도 엄청 많이 쓰고 문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머리에 담아두고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릴레이션은 표 전체를 뜻합니다. 이 릴레이션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요소를 속성이라고 하고 속성의 전체 집합을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릴레이션 스키마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한 줄 한 줄을 튜플이라고 하고 튜플의 전체 집합을 릴레이션 어커런스 또는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튜플과 레코드, 행은 같은 의미고 속성과 필드, 열이 같은 의미를 가지죠.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하며 열의 개수는 디그리, 행의 개수는 카디널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반복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랄게요. 앞에서 봤던 ER 모델로 표현한 개념 설계 모델을 관계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는 논리 설계 모델로 표현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갑자기 관계가 사라졌죠. 실제 데이터 모델들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선 하나,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그 기술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키입니다. 키는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속성을 뜻합니다. 서로를 식별, 구별하기 위해서는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공백, 널값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키가 될 수 있는 모든 속성을 후보키라고 하는데 전부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 후보키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본키로 사용합니다.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키들은 대체키가 되는 거고요. 이 기본키를 다른 테이블의 속성의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외래키라고 합니다. 기본키는 기본적으로 중복이 없는 유일성과
하나의 속성을 사용하는 최소성을 가지는데 필요에 따라 최소성을 지키지 못하는 기본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슈퍼키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무결성입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고 안정적이라서 결함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 무결성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과 널값은 안 된다. 있는 것만 참조해야 한다. 지정된 범위 안의 값만 입력해야 한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대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릴레이션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순수 관계 연산자와 집합 연산자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관계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관계 연산자는 독특한 연산 기호가 포함됩니다. 셀렉트는 시그마를 사용하고요. 조건에 맞는 튜플들을 추출해주기 때문에 수평적 부분 집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프로젝트는 파이 기호를 이용합니다. 셀렉트와는 반대로 속성을 추출, 즉 수직적 부분 집합을 구하는 연산입니다. 앞서 8번째 파트 강의에서 조인을 다룬 적이 있죠. 조인은 두 테이블을 결합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동등, 동일 조인으로 같은 필드에 같은 데이터가 있는 행들만 모아주는 거죠. 예제와 같이 학번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성적 테이블에 값이 없는 이태순 학생은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테이블에는 같은 필드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드가 중복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 조인을 사용합니다. 자연 조인은 조건식을 적지 않아도 알아서 같은 필드를 연결하여 값을 체크하고 중복 필드도 하나만 출력해줍니다. 외부 조인은 한쪽 테이블은 모두 나타내고 다른 한쪽은 일치하는 것만 나타내주는 형태입니다. 레프트와 라이트가 있는데요. 레프트는 학생 테이블은 모두 나타내고 성적은 일치하는 것만 갖다 붙여주는 거죠. 이태순을 제외한 3명의 학생은 수강 과목과 점수가 나타날 거고 이태순 학생은 빈칸이 붙습니다. 라이트는 그 반대입니다. 성적 테이블은 다 보이고 학생은 역시 일치하는 것만 보입니다. 성적 기준으로는 다 일치하는 학생 데이터가 있으니까 꽉 찬 테이블이 만들어지겠네요. 순수 관계 연산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디비전입니다. 글로만 되어 있으면 이해가 힘들어요. 오른쪽 테이블을 조건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소 필드 데이터가 서울인 행만 추출을 하는 건데 이때 조건에 사용된 필드를 제외하고 가져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아래 관계 해석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왼쪽 필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오른쪽 조건에 만족하는 행의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는 것이죠. 자, 슬슬 헬게이트가 열리는군요. 이상현상입니다. 데이터를 추가, 변경, 삭제를 할 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규칙을 어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세 가지 이상현상들이 각각 어떤 개념인지 살짝 보도록 하죠. 이상현상은 보통 잘못 구성된 테이블에서 일어납니다. 때문에 예시 테이블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시작해보죠. 우측의 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객이 스캐너 주문을 취소했다고 가정해보면 주문량 데이터를 삭제해야겠죠. 그런데 삭제는 행 단위로 되니까 제품명과 단가도 함께 삭제가 됩니다. 이번엔 스피커 제품을 추가해볼게요. 단가는 5만원인데 이걸 추가하려면 주문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정해 볼까요? 마우스 금액을 5,000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두 개를 빼먹어서 어떤 건 6,000원이고 어떤 건 5,000원이면 일관성이 없어지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상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진행해야 하는데 정규화 시작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결정자와 종속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 검색 시스템에서 학생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고 해보죠. 그럼 학번이 990223이랑 962111가 나옵니다. 특정 속성의 값을 검색했을 때 둘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속성은 데이터를 딱 하나만 결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자가 아닙니다. 이번엔 학번으로 981010을 검색해 볼까요? 성명, 수강 과목, 학년이 딱 하나씩만 결과로 나올 겁니다. 학번은 기본키니까 중복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이러한 속성을 결정자라고 하고 나머지 딸려오는 속성들을 종속자라고 이야기하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함수 종속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함수 종속은 모든 결정자가 기본키인 경우죠. 자연스럽게 나머지 속성들은 기본키의 종속자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테이블이 바로 완전 함수 종속입니다. 부분 함수 종속은 기본키 중 일부분으로만 함수 종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왼쪽에 표를 보면 고객번호와 제품번호가 함께 기본키인데 제품명은 고객번호만으로는 알 수 없고 제품번호만으로는 알 수 있죠. 마지막 이행적 함수 종속은 한 다리 건너서 종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세요. 제품번호를 통해 제품명과 단가를 알 수 있는데 제품명만 있어도 단가를 알 수 있죠. 이러한 종속을 제거하여 이상현상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정규화인데 다음 슬라이드부터 나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상현상은 하나의 릴레이션에 여러가지 관계없는 정보들이 합쳐져서 발생하기 때문에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규화를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제1정규형을 살펴볼까요? 제1정규형의 포인트는 원자값인데요. 원자값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의 튜플에 둘 이상의 같은 속성 데이터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박순신의 수강 과목과 수강료가 두 개씩 존재하죠. 이 데이터를 나눠서 한 줄에 하나씩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정규형입니다. 제1정규형은 원자값을 없애는 거였죠. 제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합니다. 아까 부분함수 종속 설명할 때 봤던 릴레이션이죠. 이 릴레이션을 고객번호, 제품번호, 주문량을 가지는 릴레이션과 제품번호, 제품명을 가지는 릴레이션으로 나누면 제2정규형을 만족하게 됩니다. 제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제품번호와 제품명을 가지는 릴레이션 하나, 제품명과 단가를 가지는 릴레이션 하나로 나누면 제3정규형을 만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이스코드 정규형입니다. 관계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위에 써 있잖아요. 학번과 과목 필드가 강사 필드를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강사 필드를 기준으로 보면 과목 필드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릴레이션의 결정자는 학번과 과목 그리고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강사는 중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릴레이션을 분해해서 강사도 중복 없이 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보이스코드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다치 종속은 말 그대로 많은 값들이 서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딱 보면 어떤 필드를 봐도 같은 값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과목을 기준으로 보면 커말을 가르치는 강사가 3명이고 커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2개인데 이 둘을 합해버리니까 6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말을 기준으로 릴레이션을 분해해서 제4정규형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제5정규형입니다.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릴레이션을 분해한 뒤에 다시 조인을 했을 때 원래의 릴레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분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뭐 책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실제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제5정규형 같이 너무 복잡한 예제는 굳이 소개를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요.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그림 정도만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은 함수와 느낌이 비슷하죠. 한 번에 수행되어야 하는 연산들의 집합으로 원자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원자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요. 트랜잭션 안의 연산들도 쪼개지지 않고 한 번에 다 실행하거나 아니면 말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실행하면 작업 과정이 즉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모아뒀다가 모두 성공하면 커밋을 통해 한 번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롤백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트랜잭션 상태도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눈으로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복이라는 뜻이 어렵진 않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회복 기법을 구분하는 법과 리드와 언두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두 갱신 기법은 로그를 이용하여 회복합니다. 두 갱신의 차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적용하는지 지연 적용하는지의 차이죠. 검사 시점은 체크포인트, 세이브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림자 페이징은 말 그대로 그림자, 복사된 페이지를 이용하여 회복을 합니다. 구분 잘 되시죠? 리드 언두는 시험에서도 실제로 나왔었죠.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업이 끝난 트랜잭션들은 리드, 끝나지 않은 트랜잭션들은 언두를 실행합니다. 병행제어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때 서로 간섭 없이 문제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로킹, 다른 애들이 못 드나들게 잠근다는 뜻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로킹 단위에 대한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병행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어도 외우세요. 의미는 크게 어렵지 않죠.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서로 다르거나, 전부 취소되거나.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의 등장 배경은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장, 관리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거죠. 특징은 반대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실기에서도 나올 확률이 높고 프로그래밍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꼭 암기하세요. 개체를 종속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독립과 종속이니까 구분하기가 어렵진 않죠. 속성의 종류는 값을 나눌 수 없는지 나눌 수 있는지 속성을 합쳤는지로 구분하고 관계는 일반 관계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으로 참고하는 중복 관계랑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재귀 관계가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의 핵심은 단어 그대로 분산, 나누어서 처리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나눠서 일하면 효율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으면 복잡하니까 관리자도 필요하고 나눠서 일할 시스템이 필요하죠. 구축 비용, 운영 비용이 증가되겠죠. 이러한 장단점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 분산은 동일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수직 분산은 각각 다른 처리를 하는 서버를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항상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전체 문장을 외우는 건 저도 힘들어요. 중요 키워드를 찾아서 영단어 외우듯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장 SQL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 굉장히 많지만 반드시 나올 만한 키워드를 찾으세요. 아, 물론 키워드를 찾는 것은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 이해, 후 암기인데 암기를 전체 다 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용어죠. 용어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거고 책에 있는 내용도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네요. 키워드 많이 살 길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